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를 처리하는 데만 해마다 수천억 원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 비용을 내는 이른바 RFID식 종량제가 3년 전 도입되면서 주부 하영순 씨의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돈이라는 생각에 식재료를 구입할 때부터 식단을 짤 때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그럼 전에서 다듬어서 와요. 이런 결과 하 씨의 집에 부과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RFID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22% 이상 줄었고 진주시도 3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톤에 10만 원이 넘게 드는 만큼 단순 비용 절감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쓰레기 수집과 운반에 드는 비용 감소와 자원 낭비를 줄인 데 따른 경제적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내년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하나여 RFID 기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통영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가정 경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